이게 일부 다 똥꾼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버린 거 지금 정화활동 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페인트 통에다가 막 이거 뭐 바카스병 것도 막 넣어놓고 의자 부서진 거 하고,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 지금. 이야 저희들이 지금 다 분리수거해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런 박스채 가져와가지고 아마 먹고 이 자체를 박스채에 오므려가지고 지금 버리고 갔어요. 아 이런 똥꾼 새끼들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 욕밖에 안 나와. 제가 줌으로 지금 영상을 땡겨가지고 촬영하는데, 이렇게 제 방에서 지금 낚시하신 분은 주위에 쓰레기까지 이렇게 다 담아가시네요. 본인 쓰레기만 가져가면 낚싯대가 깨끗해질 건데, 예?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여기 사장님은 아까 쓰레기 제가 줌으로 땡기신 분인데, 이렇게 쓰레기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네요. 앞으로 낚시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밴드의 막내 회원입니다. 막내 회원. 예, 밴드의 박프로님. 고기 진짜 못 잡아요. 폼만 좋아, 폼만 맨날. 자, 멤버들 오늘 4명이서 동출하게 됐습니다. 4명이서. 예, 오늘은 소불고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님, 감기 드셨을 때는 소고기를 드셔야 돼요. 아, 비타민 A를 좀 보충하십시오. 벌써 다 한 거요? 예, 다 했지. 다 드시죠. 자, 맛있게 먹고들 그냥 월척 한 수씩 하라고. 가물치, 애기 가물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애기 가물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집으로는 이렇게 많은데 현재 고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새벽에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영하 2도까지 떨어졌어요. 2도, 영하 2도, 3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추워서 그런가 고기는 안 나왔어요. 같이 온 동생들이 몇 마리로 몇 마리 나왔고, 그리고는 큰 고기들은 안 나왔습니다.